네, 옥상 올라가는 계단인데요. 계단에 이렇게 마성이 이런 데 틈새에 또 많이 났습니다. 네, 이쪽에도 아주 많이 났죠. 네, 그래서 화성은 기와와자를 쓰죠. 그 다음에 성은 소나무, 기와에 오래된 기와에 이렇게 많이 자란답니다. 씨앗이 워낙 자잘하니까 막 날리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좀이 커져 있는 모습을 좀 멀리서 보면 기와에 꼭 소나무처럼 보여서 화성이라고 했다고 해요. 네, 이 반대편에도 이렇게 많이 있답니다. 저런 틈새도 있고요. 네, 이렇게 물 내려가는 그 배수구 쪽에도 있습니다. 네, 스티로폼 다 사갔는데 여기도 엄청 많이 있네요. 이게 스티로폼 화분했던 자리인데요. 여긴 조건이 좋으니까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항아리가 되게 오래된 항아리예요. 아주 오래됐다고는 뭐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게 저 고향에 있었던 항아리인데 여기. 문자가 써진 게 있는데 이 아래쪽에 있나 보네요. 한자로 다 써진 게 있었는데 그러네요. 한쪽 끝에는 돌나물하고 같이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끼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진짜 소나무처럼 되어 있어요. 항아리 주변에도 이렇게 있고요. 아주 바닥에도 있고요. 5만 군데 다 와서입니다. 썩어가는 나무 사이에 또 장독 항아리 옆에도 이렇게 놨고요. 이거는 배드민턴 채가 이랬는데 엄청 크게 자랐어요. 이런 건 지금 채취를 해서 효소를 담궈도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거는 돌나물이고요. 돌나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자잘한 것들이 화성이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식물분류상 강목 과석종 그 하위 단계로 내려가면서 화성은 돌나물과입니다. 돌나물과. 그 다음에 더한 단계 내려가면 속이니까 바위솔 속이에요. 그래서 바위솔에 여러 종류가 있죠. 그 중에 화성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화성은 시로 대량으로 할 때는 이제 시로 하고요. 여기 이제 올라온 건데 여기서 이제 꽃이 피면서 시가 여러 개 아주 그냥 눈에 보일까 말까 이렇게 자잘한 씨앗들이 이제 생기는 거고요. 그 시를 심으면은 3년 정도에 이렇게 꽃이 핍니다. 꽃이 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올라오지 않고 그대로 뒤에 있는 게 있죠. 비는 잎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에 내년에도 커지고 후년 정도에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꽃대 올라오면은 그거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씨앗으로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이런 식으로 분주가 많아요. 그렇죠? 옆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런 거를 띄어서 심을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조금 컸을 때 그걸 잘라서 꽃꽂이를 해도 됩니다. 근데 번거롭긴 하죠. 꽃꽂이를 해도 되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씨앗이나 이 분주 옆에 나온 거 있죠? 그걸로 다 늘리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화성이 얼마나 대단했던 건지 아주 초장에는 되게 귀했어요. 그래서 그 약효 설명을 조금 드릴까 합니다. 야, 이쪽에도 엄청 많이 나와서 있어요. 네, 이쪽엔 별로 안 와봤는데요. 반대편에. 그래서 이거 채취를 해야지 되겠습니다. 네, 이 낚싯대 사이에 또 엄청 많이 있어요. 아주 전에 제가 여기 옥상에서 낚싯대 만들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널브러져 있네요. 조만간 낚싯대 이제 꺼내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선발을 해서 이제 낚싯대 몇 대 편성을 해서 바다 낚시를 좀 다녀야죠. 네, 그러면 간략하게요. 간략하게 화성의 효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성은 이제 다들 알고 계시듯이 아주 좋은 게 항암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천연 항암제다. 왜 그러냐면 이 성분 중에는, 여러 가지 성분 중에는 아폴로톡신 B1이라고 하는 발암 억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활성산소를 제거를 잘 하죠. 이 화성이. 그래서 임상실험에는 종양의 70% 정도가 없어졌다고 해요. 그 다음에 특히 그 동물 소화기 실험을 했는데 77%의 상당한 그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호전이 엄청 된 거죠. 77% 정도가 섬멸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뭐가 좀 좋냐면, 호흡기 계통에도 좋아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물론 콜레스테롤 많으신 분들한테도 좋고, 눈하고 피부에도 좋고, 그 다음에 해독작용이 있어가지고요. 해독작용이 있어서 피가 났을 때는 예를 들어서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 하면 이 화성을 먹으면 없어진다고 해요. 그 다음에 해독작용이 좋으니까 혈행속도도 높아지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염, 항암에 아주 이것처럼 좋은 게 없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실체적으로 임상실험에서도 나타난 거고요. 그래서 저는 한 6, 7년 됐나 이거 많이 심었을 때 효소를 담궈 놓은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남아 있는데 보여드릴 수도 있겠네요. 영상 한쪽에. 그래서 그 효소를 시간 날 때마다 타 먹으면 좋은데 아직 시간이 안 돼서 그런지 그냥 보관만 하고 있답니다. 네, 오늘 화성 그 옥상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곳, 자연 발생
된식으로 이렇게 남은 거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계단의 틈새도 짜잘한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기와의 피는 소나무다에서 와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옥상에 있는 와성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따뜻하네요. 주간 날씨는.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라벨을 보니까 2016년도 10월 6일 날 단 거였어요. 그래서 이 정도 크기고요. 효소가 아주 잘 됐습니다. 이거 이제 물에 타서 좀 마셔야지 되겠어요.